뛰지 오늘? 뛰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그 왜 1군에 있는 선수들? 좀 내려와서 뛴대. 최수희도 뛰고. 올해 남웅이가 B팀에서 거의 에이스요. 남웅 선수랑 인연 깊잖아요. 그쵸. 매우 깊은 사이죠, 우리는. 딱 10년 전이야, 딱 10년.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장학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었을 때, 일단은 잘하는 애를 보여줘야. 그쵸. 영국 구단들에서도, 아, 한국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 그때 당시에 신곡초등학교가 엄청 잘했어요. 그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황희찬 선수 나온 모교잖아. 그 명문에서 이제 윙으로, 왼쪽 윙으로 뛰는 애들. 일단 신체 조건이 되게 좋아요. 근데 컨트롤 엄청 좋고, 기본기도 너무 좋고, 유연하고. 그런 애들이 유럽에서 그래도 조금 선호하는 유머들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나라의 신체 능력 치고는 너무 흑인스러운 거야, 애가. 그래서 처음 경기를 쭉 봤죠. 그래서 저런 애가 있나, 초등학교 때. 얘 정도면 데려가도 유럽에 좋아하는 유형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영국 데려가서 마음 먹고 처음에 가서 토트넘도 있었었고 훈련에 그리고 첼시도 있었고 그리고 플럼도 있었고 그리고 레딩 되게 많이 했네. 두 달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5년도 12월. 내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축구하는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때 이제 지원을 해준 게 뭐 많은 브랜드들한테 막 가가지고 이랬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막 도움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전부 때문에 최준 선수한테 많이 뜯어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에이전트가 애한테 슈팅을 때리라 그래가지고 슈팅을 난발해요 요즘에. 이거 해야지. 뭐야 나무에 슈팅을 접하고 원래 난발하더라고요. 난발 내가 슈팅 때릴지 모르고 강하게 줬는데 그냥 그걸 때리더라고. 나 이거 때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난 나한테 배우면 안 된다. 400경기 태골이다. 400경기는 근데 배우면 안 돼. 400경기 배우면 안 돼. 태골은 배우면 안 돼. 너가 이 나이 돼야 400경기 뛰는 거야. 진짜 반박자 끝나고? 남웅이하고 철순이하고 뛰는 그림을 보게 될 줄이야. 같은 팀에서. 아까 남웅이 잘 컸지? 멋있지? 잘생겼지? 키도 엄청 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느낌이 확 나던데. 키 186 정도 된 것 같아 남웅이 벌써. 프로 데뷔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프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때 운전해서 집에 가고 있었거든. 일 끝나고 남웅이한테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쌤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 저 전북현대랑 계약한다 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 울컥하면서 통화할 때는 축하한다. 네가 진짜 잘해가지고 힘든 거 다 이겨내고 이렇게 잘한 거니까 프로 가가지고도 주눅들지 말고 더 재밌게 잘해라. 그러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나이 들면 눈물이 많이 많아져요. 울컥해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울었어. 기뻐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중학교 때 이제 얘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막 할 때 그때가 막 떠오르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계속 꾸준히 잘해가지고 실력은 어디 안 가니까 인정받고서 이제 갔다고 하니까 울컥했지 그때. 그래.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하필이면 또 우리 철세니가 또 같이 뛴다네. 야 감회가 새롭습니다. 라인업 떴는데 메인 남은 오. 그 뒷라인이 그럼 철순이랑 볼 좀 주고받겠는데? 우리 거의 1군이잖아. 그리고 저 2군 경기 처음 봤는데 진짜 팬분들 많고 전북현대는 B팀도 인기가 많아. 그래도 야, 여기 유스 애들 좋고 B팀에도 지금 또 우리 승우랑 같이 청소년 대표 가는 진태호 이런 선수도 뛰거든.
그리고 남은 선수나 이런 유소년 선수들은 이렇게 저런 초점 선수, 레전드 선수 뛰면서 더 그런 엄청 좋은 거를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사실 전북에서 뛰는 선수들한테 천순이에 대한 존재는 저런 선수가 없거든. 20년 원클럽의 레전드,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같이 게임을 뛴다는 거는 진짜 영광이지, 본인들한테. 아까 남욱이 그러자 400경기 배울 만하다고. 중원의 지배자 과한데? 처음 들었어. 처음 들어봤어. 아시죠? 어, 몰라. 기분 좀 이상해. 선생님은 제가 엄청 챙겼어. 1군 그 전주일 요금에 따라가서 남웅이가 우리 같은 봤었어. 룸메이트로. 남웅이 되게 불편해했지. 신인으로 갔는데 최고참이라고. 어? 재윤아 일로와. 너 왜 여기 있었어? 혼자 있어. 선생님도 좋다고? 첫승이 아들. 좋지.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팀에서 그렇게 지금 모른다고 그렇게 하니까. 선수가 하니까 어땠냐? 철수 형이 처음 거죠? 그 철수 형 크로스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네. 아예 딱 밀려가지고. 나는 뭐 퀄리티 좋은 그게 아니니까. 나 약해가 공이 약해가지고. 공이 좀 떼야지 맞아 좀 딱딱 눈 마시고 잠깐 썼 땄었는데. 철수님이 보시기에 남욱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남욱이가 성실해요. 네. 일단 성실하고 좋은 점이 많아요. 기준이 떨어지는 선수도 아니고 좋은 감독님 밑에서 조금만 더 배우면 더 좋은 선수를 선정하지 않을까. 그건 에이전트의 목표죠. 너 에이전트 아니야? 그래 형은 형, 형으로 해. 지금 안 하면 잘해. 멘토. 우유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 찍으러 오시려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뭐 먹고 싶냐 그러면 괜찮아요 이랬던 애인데 이제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아니요 고기를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아 진짜? 야, 이런, 그래. 저번에 태환이 형이 회식 시켜줬어요. 김태환. 태환이 너 그거 먹었다며. 소바. 그거 먹었다며. 네. 그래서 3연승 하면 그 고산초 한번 더 간다 했었는데 오늘 이겼으면 3연승이었어요. 아쉽다. 근데 영국에 데리고 갈 때 한참 다 했지. 아무이가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마카롱. 마카롱?
그 5천 지하철 5천 원짜리 마카롱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마카롱 너무 맛있었어요. 요새는 안 먹어요? 요새는 그냥 군것질 잘 안 해가지고. 아. 관리는 하기 시작했는데? 관리는 했는데 약간 맛이 없어요. 그때 그 맛이 안 나? 약간 나이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아니 그 고등학생이랑 그 중고등학생이랑 이 성인이랑 다른 느낌이 있어요. 나이 먹어서 막 쉴 때마다 나온 데리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 다 여행 많이 했어요. 기억나냐? 그 여행했던 거 같아. 기억나죠. 만원경 제가 그거 반대로 봤는데 아 그걸 그거 대단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처음 봤다고. 조그만 구멍으로 봐야 되는데 네. 큰 걸로 보고 있더라고. 뒤에 마을 같은 데를 카메라 돌려가지고. 나무 영어 잘하겠다. 아니야. 나 이렇게? 영어 못해요. 아까 그 슬럼프 오거나 이제 힘든 시기 때 어릴 때 영국 갔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다시 마음 다 잡고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기억 가지고 하려고 마음 다 잡고 다시 시작하는 도움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부모님도 그 소리 많이 해요. 슬럼프 왔을 때 그 영국 너만 혼자 간 선수라고 그 자신감 가지라고 하는 거. 나무기가 그때 영국에서 잘 해줘가지고 그 구단들이 우리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어. 좋은 선수였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야, 쟤네는 그래도 잘하는 애를 데리고 오시는 거 같다. 그때 그런 경험을 먹어야 뭔가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걸 계획할 수가 없었겠네. 축구가 주고 막 이럴 때도 철순이가 축구 같으면 엄청 후원해줬어. 내가 몇 개 준 것 중에 좀 좋은 건 얘가 준 거야. 얘가 스타가 돼야지. 그래도 내가 잘할 거리가 생기지. 나 쟤네랑 축구도 해봤다. 큰일 났네. 잘하면 못하게 생겼네.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